영진 스님께서 얼마 전에 미국 다녀오셨잖아요. 예, 네. 북 콘서트도 하시고 또 네. 거기 현지에 계신 교민분들과 많은 이야기도 나누셨다고 들었는데 네. 현재 그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미국에? LA에 있는 평화의 교회라고 그러는 그 교회에서 예. 김기대 목사님이라고 그러는 분이 저를 처음 초청을 했어요. 아, 교회에서 초청을 하셨다고요? 네. 아, 절이 아니고? 네. 예. 저는 제가 지금 성적이 박탈돼가지고 저래서 초청을 못하죠. 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 성적 박탈된 김에 예. 저를 그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도를 하셨네요. 네.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교회에 가서 그러면 뭐 하세요? 네, 그래서 교회 그 LA에 오래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미국에 초청하려고 했던 게 한 5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아. 근데 특이했던 건 그 목사님, 김기대 목사님이 목회를 저한테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꼭 성경 말씀으로 목회를 좀 봐달라. 예. 네. 그래서 뭐 좋습니다. 엄청난 크로스오버인데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야 천국에 이른다는 말씀으로 예. 목회를 받는데 거기 계신 성도분들이 전부 다 미국에서 교회를 하나 세우면 어떻겠냐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미국 교포 사회는 예. 한반도의 분단에 대한 그런 그 막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것들이 조국을 떠나 있으면 더 조국에 대한 간절한 그런 그렇죠. 그 애국심이 예. 생기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객관적으로 한반도를 바라볼 수가 있는 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열망들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해외 동포들의 독립운동이 더 막 강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미주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이 일제강점기 시대와 같이 노력해달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전부 막 눈물을도 흘리고 서로 예. 포옹하고 하면서 아주 감동적인 그런 그 선의 강연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